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설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8월의 말띠 운세를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어떤 한 달이 펼쳐질지 나이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002년 말띠에는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한 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굳건히 먹으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운전면허 취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훗날 성공과 새로운 기회를 얻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성취도 큰 보람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경호생의 8월의 운세에는 의미심장한 운세로 지나친 객기를 부리거나 무리하게 계속 질주했다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1990년 경호생 말띠에는 방황이 끝나고 나의 입지가 단단해집니다. 어설픈 구석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누가 봐도 토짜티가 역력했는데 8월부터는 일도 손에 착착 달라붙고 요령도 생겨서 슬슬 베테랑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8월부터는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동료가 생기는데요. 서로 으쌰으쌰 상부상조하면서 능률이 팍팍 오르실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동료와 함께 능력을 인정받으실 겁니다. 또한 시끄럽던 집안일도 정리되면서 온 세상이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 아시죠? 지금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초짜 시절에 내 실수로 놓쳐버린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피부로 와 닿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기회를 잡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운이니까요. 집중하시고 일에 전념하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78년 무호생 말띠는 의미심장한 운세가 나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일단 직장운과 사업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경호생 못지않게 아주 좋은데요. 그야말로 계속 질주, 요령과 숙련도가 극에 달해서 일이 들어오는 족족 능숙하게 해결하실 겁니다. 그에 따라 금전운도 짤랑짤랑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편법을 쓰려다가 불법적인 일까지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쩌다 보니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남의 이름을 차용하는 교묘한 주법에 발을 담글 수 있는데요. 무조건 걸린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지만요, 8월에는 들킬 위험이 커지는 법입니다. 뒷감당이 어렵지 않는 수준에서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법, 편법, 입법의 기운은 인간관계에도 뻗쳐 있습니다. 내가 저지를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심하면 나에게 사기를 칠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논쟁을 피할 수 없다면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롭고요.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무조건 내가 이겨야 합니다. 8월에 패배하면 남은 하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나를 위해서 8월에는 남을 봐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운세가 좀 남다르죠? 어디까지나 조심하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66년 병호생 말띠는 변화를 주면 재물운도 실하게 바뀔 운세입니다. 병호생 중에서 이 슬슬 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두 번째 직장을 알아보신다면 8월이 최적기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공을 들였을수록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느닷없이 삐를 받아서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창업을 하시는 분은 말고요. 24년이 되기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들께 유리한 운세입니다. 만약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업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의자 하나라도 바꿔보면 미지근하던 재물 온도를 뜨겁게 달굴 수 있는데요. 점검해야 할 것은 인테리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의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8월이 끝나기 전에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하시는 분이라면 음식 맛을 점검하시고요. 직원들의 근무 태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문제점을 보완하신다면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매출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54년 갑오생 말띠는 수입도 늘고 지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 일거리를 찾는 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껏 할 일 없이 동네 마실만 다녔다면 8월부터는 찾는 족족 일감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액이지만 용돈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는데요.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침체되었던 운기가 활기를 띠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꼭 나가는 돈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에 소속되어 단체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밥도 먹고 차 한 잔씩도 하면서 7월보다는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분을 쌓는데 돈을 쓰는 것이니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요. 첫 만남부터 내 생각이나 의견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특히 민감한 이야기들, 이를테면 뒷담화나 종교, 정치적인 색깔을 섣불리 이야기하시면요. 흔히 왕따라고 하잖아요. 따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전부터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재물운과 금전운은 7월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기억하실 점은 직원을 새로 채용하신다면 한 가지 일을 우직하게 오래 한 사람을 뽑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도 좋지만 지금은 내 업장에 베테랑을 두는 편이 이득이니까요. 경력이 길고 탄탄한 사람을 채용하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1942년 이모생 말띠는 건강과 가족의 화목이 중요한 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안의 화목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집안에 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